이창 박사님. 마음 넓고 성실한 무식이는 사장님. 운동 잘하는 태권이는 체육계 지도자. 춤과 노래 호상이는 뮤지컬계 대스타. 20년 후 홈커밍 데이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. 이렇게 모두 성공한 너희들이 그 옛날 배지였단 말인가. 너희들까지 성공한 CEO 망치 강원도 대표 알부자 감자. 분석력 뛰어난 쪼다리는 주식으로 큰 부자 되어 어려운 고향이 요새 자선을 베푼다. 네, 꿈꾸는 자들에게만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. 오늘 송유근 군과 또 도개고 친구들의 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? 올해 뭐 돈 버는 꿈이요? 물론이죠. 행복해지는 꿈, 뭐 이런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더불어 제 꿈은요, 제 꿈은 이겁니다. 이 박종훈 쇼가 따뜻한 쇼가 됐으면 좋겠어요. 따뜻한 쇼. 그래서 한 주간의 피로가 많이 쌓이시고 또 다시 새 날을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따뜻한 온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박종훈 쇼 대한민국 이룰 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따끈따끈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